안녕하십니까. 아주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 백민석입니다. 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본 강의에서는 마젠타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마젠타 스튜디오의 사용법에 대해 다룹니다. 마젠타 스튜디오를 설치하실 분께서는 검색 엔진에 마젠타 스튜디오를 검색하시거나 프리퍼레이션에 쓰여진 주소로 접속하셔서 다운로드 및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설치는 스탠드얼론 버전으로 본인이 사용하는 OS에 맞게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우선 마젠타란 구글의 오픈소스 연구 프로젝트로 크리에이티브 프로세스의 툴로서 머신러닝의 역할에 대해 연구하는 프로젝트입니다. 2016년에 구글에서 처음 공개된 후 꾸준히 업데이트되고 있는 머신러닝 연구 프로세스 중 하나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프로그램인 마젠타 스튜디오는 이러한 마젠타 연구 프로젝트 중 하나의 머신러닝 모델로서 음악 분야에서의 Create Machine Learning 모델, 즉 Create ML 모델입니다. 오픈소스 라이센스는 아파치 라이센스를 따르고 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Continue, Generate, Forebus, Jeremify, Interpolate, 그룹 다섯 가지 툴로 제공되며 윈도우와 맥OS를 지원합니다. 저희가 설치할 버전은 21년 12월 28일 기준 가장 최신 버전인 마젠타 스튜디오 0.1.1 버전이고, 강의는 이 버전을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본 프로그램은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에이블톤 라이브에서 플러그인으로 사용할 수 있는 형식과 OS 위에서 바로 실행시킬 수 있는 스탠드얼론 형식 두 가지를 제공합니다. 자, 여기서 에이블톤 라이브는 작곡 및 믹싱, 마스터링 하는 전문 툴입니다. 여기 이두 버전의 기능상의 차이는 없지만, 에이블톤 라이브 플러그인 버전은 사전에 에이블톤 라이브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므로, 저는 이 강의에서 에이블톤 라이브 플러그인이 아닌 OS 위에서 바로 구동되는 스탠드 얼론 형식의 마젠타 스튜디오 툴 다섯 가지에 대해 다루어 보겠습니다. 설치 방법은 윈도우 기준 압축된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고 압축을 풀어서 다섯 가지 설치 파일을 각각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Generate Forebus 툴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해당 툴은 별도의 인풋 데이터 없이 4호파 길이의 미디 형식 파일을 생성합니다. 미디 형식 파일은 컴퓨터상의 악보와도 같은 파일입니다. 그래서 소리를 직접 내는 MP3나 WAV 파일 형식과는 달리 악보의 정보, 그러니까 음표의 정보가 저장되어 있다고 보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악보에서의 네 마디를 뜻하므로 네 마디 길이의 짧은 악보 파일을 생성하는 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미디 파일은 어떻게 연주가 되는 것인가? 미디 파일을 연주하려면은 에이블톤 라이브 앞서 말씀드렸던 에이블톤 라이브와 같은 가상악기나 오디오 샘플을 미디 파일에 따라 연주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가져와서 악기나 오디오 샘플을 추가한 뒤에 연주를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너레이터라는 툴은 정리하자면 악보를 생성해 주는 툴이고, 그 이후 소리를 고르고 그 악보를 연주할 악기를 고르고 사운드를 디자인하는 것은 창작자의 또 몫입니다. 자, 이제 이 제네레이터의 사용 방법을 보자면,
드럼과 멜로디 중 하나를 골라서 제너레이트를 할수 있습니다. 아프탈 폴더의 위치, 서로 다른 생성 파일의 개수, 이게 variations와 temperature를 설정한 후에 generate를 클릭하면 해당 폴더에 서로 다른 미디 파일들이 생성됩니다. 여기서 temperature를 통해서 음악의 온도, 그러니까 음악의 색깔 및 스타일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temperature를 높게 가져가면은 따뜻한 느낌의 멜로디나 드럼이 생성되고, 반대로 temperature를 낮게 가져간다면 차가운 느낌의 멜로디나 드럼이 생성되는 것입니다. 이 temperature는 이후에 나오는 모든 틀에도 적용이 돼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네레이터 툴은 VAE에 기반하여 만들어졌는데, 이 VAE는 Variational Autoencoder의 약자인데요. 이러한 기술을 통해서 수백만 개의 리듬과 멜로디를 여기서 학습을 했고, 그중 이미의 조합을 선택해 이러한 MIDI 파일을 생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다음은 Continue입니다. Continue는 이 MIDI 파일의 길이를 늘려주는 툴입니다. 순환신경망 RNN을 사용해서 기존의 짧은 MIDI 파일을 최대 32마디의 MIDI 파일로 제너레이트합니다. 단순히 MIDI 파일을 길이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4마디짜리 드럼 MIDI 파일이 있다면, 처음에는 만약에 이 4마디짜리 드럼 파일이 쿵, 탁, 쿵, 탁, 이렇게 이게 반복되는 MIDI 파일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continue에 이제 넣게 되면은 처음엔 쿵, 탁, 쿵, 탁 이런 식으로 가다가 이제 음악이 고조되면서 소리가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쿵, 두두둥, 탁, 두두둥, 탁 이런 식으로 이런 음악적 요소를 감안하면서 이제 늘리는 것입니다. 멜로디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악 내내 똑같은, 만약에 4마디 멜로디만 연주된다면은 지루하게 들릴 수 있기 때문에, 멜로디를 늘릴 때에는 여기서도 적절한 변화를 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Continue는 이러한 적절한 변화를 주면서 짧은 악보를 길게 늘려주는 그런 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용 방법은 늘리고 싶은 MIDI 파일을 선택하고, 생성할 MIDI 파일의 개수, 늘리고 싶은 length, 늘리고 싶은 마디 수를 설정하고, 마찬가지로 temperature까지 설정한 후에 generate 버튼을 통해 아웃풋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그루브 툴인데요. 그루브 툴은 드럼 MIDI 파일을 그루비하게 바꿔주는 툴입니다. 드럼의 그루브를 만든다는 것은 이제 드럼이 나오는 타이밍과 벨로시티, 그러니까 이제 벨로시티는 강약 조절인데, 그런 타이밍과 벨로시티의 그루브가 이제 있는지 없는지가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정확한 박자의 일정한 세기로 드럼이 연주된다면 이게 기계음 같이 들리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조금씩 박자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강약 조절이 적절히 추가된다면 듣기 좋은 소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듣기 좋은 소리를 이런 소리를 그루브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소리가 이제 좋다고 하는 것은, 그 이유는 이러한 소리는 실제 사람이 연주를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사람이 직접 연주를 하게 되면은 아주 미세하게나마
박자가 불안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5시간 동안 실제 드러머의 연주를 녹음하고 MIDI 파일로 변환한 데이터로 이렇게 머신러닝을 하는 그런 방법으로 개발되었습니다. 사용 방법은 인풋의 이제 파일에 드럼 미디 파일을 로드하고 온도 설정만 하고 제너레이트를 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드러미 파일입니다. 드러미 파일은 드럼 패턴 미디 파일뿐만 아니라 모든 미디 파일을 그루브하게 변환합니다. 앞서 그루브는 드럼 패턴 MIDI 파일만 이제 이렇게 그루브하게 바꿔주는 거고, 드럼의 파일은 드럼뿐만 아니라 멜로디나 베이스 라인이나 그런 곳에서 이제 피치, 음정이 있는 그런 악기에서도 이제 폭넓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박자에 다소 좀 심심한 멜로디가 있다면 그것을 리드미컬하게 부어줄 수가 있는 겁니다. 멜로디에서 이제 리듬만을 고려하고 그 리듬을 조정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기술적 방식은 그루브와 같이 인간이 직접 연주한 그런 연주 데이터를 학습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리듬을 조정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사용법은 원하는 MIDI 파일을 로드하고 템퍼레처를 설정하고 제너레이트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인터폴레이트 툴입니다. 인터폴레이트 툴은 두 개의 MIDI 파일을 하나로 합쳐줍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드럼 MIDI 또는 두 개의 멜로디를 합쳐주는데, 구동 방식은 제너레이트와 흡사합니다. 제너레이트에서 사용된 것과 유사하게 VAE를 사용하여서 인풋 데이터와 유사한 음악 패턴이 있는 곳으로 이제 매핑을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두 개의 미드 파일을 자연스럽게 하나의 미드 파일로 만들어주는 툴입니다. 주로 뭐 음악적 아이디어를 두 개의 아이디어를 이제 병합할 때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용 방법은 병합할 미드 파일 두 개를 모두 로드한 뒤에 스텝스를 조정을 해서 생성할 파일의 수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 템퍼레처를 설정하고, 제너레이트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예시로 데모 오디오를 직접 이 툴들을 활용을 하여서 간단한 음악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우선 사람이 직접 생성한 MIDI 파일은 없고, 모든 최초의 MIDI 파일은 제너레이트로 생성을 했습니다. 멜로디의 경우 여러 개의 4마디 이 MIDI 파일을 제너레이트로 생성한 뒤에 그중 두 개를 인터폴레이트로 합쳤고, 이렇게 합쳐진 MIDI 파일을 컨티뉴를 이용해서 16마디로 늘렸습니다. 드럼의 경우는 제너레이터로 4마디의 드럼 패턴 미디 파일을 생성을 하고, 그 생성된 파일을 그룹으로 드럼이 나오는 타이밍과 벨로시티를 조정해서 그루비하게 하고, 조정된 이제 그 그루비해진 미디 파일을 컨티뉴를 통해 16마디로 늘렸습니다. 이렇게 16마디 미디 파일이 두 개가 생겼는데, 이거를 동시에 연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생성된 두 개의 파일을 작곡 프로그램에 불러와서 거기서 이제 적당한 악기를 매치해서 오디오 파일로 익스포트를 했습니다. 한번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썩 좋은 음악이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는데요. 물론 멜로디 악기 하나에 드럼 키트 하나만 있기 때문에 단조롭고 심심하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사람이 미디 파일을 만드는데 전혀 관여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AI에 만들어진 미디 파일을 통해 그것을 연주한 음악이라는 점이 개인적으로 매우 흥미롭습니다. 작곡에 관심 있으신 분 또는 음악 관련 이런 크리에이트 ML, 크리에이트 머신러닝에 관심 있으신 분들에겐 유용한 툴이 될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작곡을 하면서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을 때나 제안을 뭔가 받고 싶을 때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오픈소스 프로그램이므로 이쪽 크리에이티 머신러닝이나 이런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또 사용해 보시고 공식 홈페이지에 깃이 또 올라와 있고 이런 깃을 통해 소스 코드도 다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또 공식 홈페이지에 연구 내용도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마젠타 스튜디오 튜토리얼이었고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